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라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라바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라바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유대사회에 대한 깊은 반발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의 음호하에서 민족을 다스리는 그 당시에 유대의 상층 계급에 대해서 무서운 반발을 느낀 사람입니다.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그는 주먹을 쥐고 분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밀란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을 충동했습니다. 사람들 속에 불만을 집어넣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래서 장날 사람들이 모여오는 그런 시점을 이용해서 대소요를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일어나서 기물을 파괴하셨습니다. 그들은 불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바라바가 앞장서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결과로 출동한 로마의 주둔군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그는 신속히 재판을 받아 사형은 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기 위해서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이제 내일이면 끌려 나와서 골고다 산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입니다. 그는 저녁에 들어온 밥상을 물리쳤습니다.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절망이 그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로마 사람에 대해서 유대의 상층 사회에 대해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마치 성난 사자와 같이 그런 감방에서 이리저리 호함을 치고 응얼거리며 벽을 주먹으로 때리고 철창을 잡고 흔들며 몸부림을 치며 그 밤을 지냈습니다. 이제 아침에 해가 떠올랐습니다. 어느 순간에 간수가 와서 무거운 열쇠를 철그덕 열고 철문을 열면서 가자, 이제 너희 형장으로 가자, 이 말이 귀에 들릴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절망이었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고 내일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에게는 절망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악만 남았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습니다. 온몸은 긴장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공포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러할 때 빌라도의 뜰에서 한 다른 장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게는 사람들이 인산인으로 모였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을 동원했었습니다. 이런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뜰에는 사람들이 인산인으로 모였습니다. 여기에 밧줄에 묶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새도록 고통을 당하고 얻어맞고 발로 채이고 수염은 뽑히고 눈은 퉁퉁 부었습니다. 얼굴은 부어 찢어졌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지쳤습니다. 그 몸으로 끌려와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끌려올 이유도 없고 사형을 받아야 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중들 앞에 빌라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예수를 신문해 보니까 그가 죽을 만한 아무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러나 유월절 명절에는 내가 죄수 하나를 무죄 방면에서 놓아주는데 이 예수를 무죄 방면에서 놓아주면 어떠하느냐. 이건 일제히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은 군중들이 고함을 치십니다. 아니라 우리에게 살인하고 방화하고 소요를 일으킨 흉악범 바라바를 놓아달라. 예수님은 바라바 대신에 바라바가 짊어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부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죽여라! 그런데 빌라도에게 쪽지 하나가 왔습니다. 그 쪽지를 빌라도가 펼쳐보니까 자기 부인에게 연 쪽지입니다. 여보십시오. 저 의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심하십시오. 내가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분을 구출하기 위해서 내가 몹시 애를 썼습니다. 그 쪽지를 받고니 빌라도는 마음에 더 겁이 들컥났습니다.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구출해 보겠다고 생각하고 무슨 죄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냐. 내가 신문에 본 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죄가 없다고 내가 채찍에 때려서 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군중은 더 일어나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만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의 시민이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의 신하가 아닙니다. 왜? 예수께서 자기를 임금이라고 하는데 그를 내버려 둔다면 당신은 시자의 신하가 아닙니다. 화음을 치고 밀란이 일어날 지경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할 수 없어 물을 떠오라 해서 대야에 손을 씻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이 피는 너희들이 책임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일제히 고함치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피를 우리 머리에 돌리고 우리 자손에게 돌리셔서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 말 그대로 여러분 주 70년에 그 피값은 그들에게 돌아가셨습니다. 로마 디도 대장의 공격을 받아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50만 젊은 청년이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흐르는 피가 불을 껐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온 민족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상에 방황하며 멸시와 천대를 당했고 2차 대전 때는 그 피값으로 600만 유대인이 히틀러의 손에 의해서 살해되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일을 그들이 저질렀는지 그들 자신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 수 없이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에 때리도록 내어주고 그를 사형에 처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라바가 이제는 죽음의 순간이 눈앞에 다가오고 순식간에 간수들이 와서 자기를 끌어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간수가 걸어오는 발걸음이 들립니다. 그는 고함을 쳤습니다. 무너져라 이 나라여, 물러가라 로마인이여, 무너져라 지배계급이여, 호함을 쳤습니다. 그런데 무표정하게 간수는 와서 그 무거운 쇠통을 철딱 하고 열더니 문을 쫙 열었습니다. 바라바는 그는 감옥의 구석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나는 안 나간다. 나는 죽기 싫다. 나는 사형을 안 당할 것이다. 그러나 간수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의뢰의 군인들을 데리고 왔을 것인데 간수 혼자 왔습니다. 쇠문을 쫙 열어놓고 난 다음 나가 너는 무죄 방면되었다. 웃기지 마라. 나를 꿰어서 끌고 나가서 죽이려고. 아니다. 오늘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할 사람이 생겼다. 그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가 너 대신 정죄를 받고 너가 짊어지고 할 십자가를 짊어지고 지금 골고다 산쟁을 향하고 있다. 빨리 뛰어나가서 한번 보라. 너를 대신해서 네가 짊어지고 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분이 누군지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간수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밤새도록 자기는 죽을 것을 알고 악몽을 꾸고 진땀을 흘리고 지금 순식간에 끌려나가 죽어야 될 것인데 도대체 이 어찐 일인가? 무슨 일이 생겼는가? 도대체 어찌하여 자기가 무례한 방백, 노연함을 받았는가? 그는 철창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무도 그를 잡는 사람이 없습니다. 뒤를 살펴봤습니다. 옆으로 살펴봤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군인도 없습니다. 그는 자유가 되었습니다. 손을 만져보았습니다.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자유입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그 길로 그는 뛰어나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군중들이 모인 곳에 그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칩니다.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를 지금 예수님이 짊어지고 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흔들어 보았습니다. 꿈만 같습니다. 이거 어쩐 일인가? 저 십자가를 지금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것인데 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다니 이거 웬 말인가? 꿈인지 생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 십자가 뒤를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걸어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넘어지면 로마 사람들이 채찍을 때리고
채찍에 얻어맞고 그리스도는 몸부림치며 일어나서 또 그 십자가를 걸머쥐고 올라가는데 이 사람은 따라갔습니다. 골고다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십자가 위에 눕히더니만 그 큰 대못으로 손발을 십자가에 고정하기 시작합니다. 못이 손에 찔릴 때마다 그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못이 발을 찌를 때 예수님은 고함을 치고 온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때 바라만은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거 바로 내가 아닌가?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것 아닌가? 저 내가 아닌가? 그런데 왜 예수님이 못 박히냐? 왜 예수님이? 예수님의 온손에 피가 철철 흐릅니다. 온발에 피가 엉키고 핏방울이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세워졌습니다. 바라바는 도무지 누가 예수고 누가 바라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순식간에 그가 달린 그가 자기 모습으로 보이고 순식간에 또 그가 예수님으로 보였었습니다. 그는 자기 손을 쳐다보았습니다. 혹시 여기 못이 박히지 않았냐? 혹시 여기 피가 흐르고 있지 않냐? 자기는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혹시 내 발에 못이 박힌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가 달릴 저 십자가에 저분이 달렸는가? 그러나 바라바의 그의 마음속에는 그가 어릴 때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렁차게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유대인들이 늘 어린이들에게 들려주고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었었습니다. 제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남이요 제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런 하여 각기 책일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겠도다. 아마 바라바는 그 억센 주먹으로 눈물을 닦았을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 가득한 구린 나루 수염에 눈물이 엉켜서 떨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분이 과연 구세주구나. 저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저렇게 몸짓고 피를 흘려 죽고 계시구나. 저분은 군중을 소유한 적도 없고 저분은 방마를 한 적도 없고 기물을 파괴한 적도 없고 저분은 사람을 죽인 적도 없는데 저분이 한 일은 좋은 일밖에 한 일이 없는데 내가 흉악한 강도지만은 내가 알기에도 저분은 죄인을 용서해 주었고 병든 자를 고쳐 주었고 귀신을 쫓아내 주었고 저분은 배고픈 자에게 먹여 주었고 외로운 자를 동정해 주었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문둥이까지 고쳐 주었는데 저분이 행한 일은 악한 일이란 하나도 없는데 왜 악한 일밖에 하지 못한 나를 대신해서 제 십자가에 죽었을까? 나는 도적질하였고 사람들을 짓밟았고 나는 기물을 파괴했고 방화했고 사람들을 죽였고 협박했고 사회를 소란케 했는데 왜 나는 살아있고 저 좋은 사람은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연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는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오늘날 이 바라바는 도대체 누굽니까? 2000년 전에 바라바는 바로 그 사람이었지만 20세기 오늘날의 바라바는 누굽니까? 바로 이 자리에 앉는 여러분과 내가 오늘날의 바라바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죄를 짓고 결과로 사망의 감옥에 갇혀 죽음이란 집행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망이란 죽음의 집행일이 다가올 때마다 끌려나갔고 그는 사정없이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육체는 공동묘지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죽음이란 집행일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졌고 그날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집행일이 다가오는 것들 모르고 먹고 마시고 희시낙낙하고 자기의 앞날이 어떻게 처참하고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주님이 괴로우겠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죽음의 감옥에 갇혀서 집행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라바에게 들려온 소식처럼 갑자기 좋은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신 예수님이 형을 받아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죄와 죽음의 감옥에서 해방되었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이 소식이 골고다 산정을 울리고 이 소식이 오순절 다락방을 진동하더니 이 소식이 동서남북 온 세상으로 퍼쳐나와서 온 세계 사람들의 귀에 메아리쳤습니다. 너희들은 죄악과 죽음의 감옥에서 해방되었다. 형 집행일이 이제는 폐지되었다. 예수 믿고 그 절망의 감옥에서 나오라는 외침인 것입니다. 수많은 바라바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수많은 바라바는 어찌하여 이런 소식이 내게 들려올 수 있는가? 나는 이 감옥에서 안 나가겠다. 나는 죄와 사망의 감옥에 그대로 들어있겠다고 고집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은 죄와 사망의 감옥을 떨쳐버리고 뛰어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과 나는 이 소식을 듣고 죄와 사망의 감옥을 떨쳐버리고 뛰쳐나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뛰쳐나온 우리들은 바라바처럼 오늘날도 이 고난 절기에 예수님을 따라서 갈보리 십자가로 나아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걸머쥐고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 뒤에 따라가는 수많은 무리들의 행렬을 쫓아서 우리는 돌로로사의 그 길을 걸어 골고다 산정까지 따라가 보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사형을 당하러 가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가 우리 대신하여 우리가 죽을 자리에서 죽어주시는지 우리는 따라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뒤를 따라서 골고다 산정까지 한번 나가보십시다. 그게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혔는 그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피가 흐르다 흐르다 엉켜가지고서 온 손이 퉁퉁 부은 곳에 피가 엉켜서 무처럼 묵처럼 엉켜있습니다. 그의 머리에서 흐르는 피는 그의 온 얼굴을 적시고 그 수염을 적셔서 가슴팍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의 발에서 피가 방울방울 떨어져 골고다 산정에 핏방울이 흥건합니다. 그러다가 피는 엉키고 엉켜서 발은 퉁퉁 붓고 퉁퉁 부은 발 위에 엉킨 피는 마치 묵처럼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고통의 얼굴은 온통 이그러져 있습니다. 왜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나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일 악한 행위를 하나도 한 적이 없는데 빌라도조차 그를 놓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 사람이었는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기 전에 6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밝히 예언된 사실인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맞으며 징벌을 당한다 해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런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야외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죄에게 담당시키도다. 우리는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밑에서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실로 진짜로 틀림없이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했습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병을 대신 짊어졌다고 말하시죠. 주님은 병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습니다. 12 제자에게도 70인의 제자에게도 병만은 고치라고 말하십니다.
마지막 승천할 때도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병을 고치라고 말하십니다. 주님은 병을 원치 않으십니다. 병들을 고치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성경은 말하기를 저는 진짜로 실로 우리의 질고를 쳤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음에 당하는 수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울면서 어머니 태에서 떨어진 우리들이 한평생을 가슴 속에 눈물의 강물을 흘리면서 살다가 마지막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슬픔에 겨워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는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짊어졌다고 말하십니다. 병을 짊어진 것은 우리가 건강을 얻기 위함이요, 슬픔을 짊어진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병은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가고 우리의 마음속의 슬픔은 가슴에서 떨어져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진실로 오늘날 우리의 치료자요, 그는 진실로 우리의 위로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인생이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욕하지만은 그러나 먼지를 틀어보면 허물의 먼지가 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 개 묻은 개 보고 욕한단 말이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허물진 인생입니다. 만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놓고 우리 일생을 저 스크린에 나타나게 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다 도망을 치고 말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허물진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일생에 지은 우리 허물을 예수님이 대신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님께서는 찔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하며 그가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그의 마음이 죄악으로 찢기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의 형상이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본인이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몰골은 한없이 상처입은 문둥병 환자처럼 되고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4절로 15절에 말하기를 기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라 했습니다. 기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 거역하고 이 땅에 지은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다 대신 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그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버림받은 징계를 당했었습니다. 시편 22편 1절로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까 그가 징계를 십자가에서 받았을 때 하나님은 진노를 그 위에 퍼붓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그가 부르짖고 외쳐도 하나님은 고개를 돌려버리고 응답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주님께서 쫓겨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인생들이 쫓겨날 만한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쫓겨나서 그 버림받은 처참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징계를 마쳤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담이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징계받은 은혜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은 사라져버렸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받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을사 안아주는 것입니다. 못나고 버림받은 우리들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을사 안아주시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오고 하나님 집에 들어오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와서 앉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에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친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과 원천이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귀한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어찌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과 은혜로 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에 못 박인 그의 덩어리는 갈기갈기 찢어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선지피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힘없이 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가 십자가에 힘없이 죽어 늘어진 모습을 보십시오. 사랑은 증명되어야 됩니다. 입술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를 주셔서 그는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몸이 찢기고 죽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를 향하여 각기 책일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죄에게 담당시겠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죽음의 쓴잔을 마시고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옛 누더기 인생을 벗어버릴 때가 왔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옛 인생을 청산할 때가 왔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 앞에서 죄악의 누더기 옷을 벗어버릴 때가 왔습니다. 질병의 누더기 옷을 벗어 던져버릴 때가 왔습니다. 버림받고 저주받은 누더기 옷을 던져버릴 때가 왔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주님이시여 날 위하여 날 대신하여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몸짓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나는 받아들입니다. 외쳐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은 적 그러므로 믿음의 구석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비어주시는 새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용서받은 의의 옷을 받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하여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흠뻑 젖은 옷, 거룩한 옷을 받아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치료의 옷을 받아 입어야만 합니다. 건강의 옷을 받아 입어야만 합니다. 평화의 옷을 받아 입어야만 합니다. 축복의 옷을 받아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생 천국의 옷을 우리는 갈아입고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버림받은 흉악한 죄인 바라바가 아닌 왕같은 제사장이여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열심히 전도하며 열심히 봉사하며 열심히 감사하며 열심히 찬송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인 그 손과 발,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몸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지 않고 다 쏟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여, 그 십자가 밑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바라바 같은 죄인들이 변화받아 새 사람 됨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 괴수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께 오직 감사하고 감격할 밖에 없고 이제 남은 여생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